집 앞까지 오는 배송 로봇 시대가 열립니다. 런던 드러기 서리에서 배송 로봇 시험 운행에 성공했습니다. 로봇 배송은 배송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인 라스트마일 운송 솔루션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. 런던 드럭도 예외는 아닙니다. 지난주 BC주에 본사를 둔 런던 드럭은 빅토리아에 본사를 둔 인도로 로보틱스의 지상 로봇을 사용한 홈 배송 로봇 시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성공했습니다. 사륜 로봇은 클로버데일 크로싱몰에 있는 런던 드럭 스토어 주차장에서 고객의 집에까지 도착하기 위해 인도 및 보행자 경로를 따라 운영되었습니다. 로봇은 최대 50kg까지 실을 수 있으며 악천후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. 대화형 터치스크린도 있습니다. 안전 기능으로는 주행 등, 브레이크 등, 신호 등, 전방 및 후방 인식 카메라 등이 있어 장애물도 피할 수 있습니다. 런던 드럭과 인드로 로보틱스의 시범 프로젝트는 서리의 도시 기술 테스트 랩 시범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.